그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뿅뿅뿅뿅뿅 이렇게 별처럼 박혀있어서 영롱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핑크렌즈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정말로 요청이 많았던 후니언이 렌즈 어디건가요? 후니언이 렌즈 정보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맨날 영상으로 가져오겠다면서 그렇게 정보를 안 남겨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저의 최애 렌즈들, 착용만 해도 아이돌이 된다는 혼혈 렌즈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나나나나나나나 헤이 렌즈로 말할 것 같으면. 네, 그럼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렌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한 영상의 70-80%는 이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로 그 혼혈 렌즈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린 렌즈예요. 바로 몬스타엑스 그린 렌즈라서 제 핑크 머리, 지금 약간 레드빛이 도는 핑크, 이 색상과 굉장히 잘 맞는 렌즈여서 저의 최애 렌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껑껑껑. 이렇게 보시면 이런 렌즈, 이 렌즈는 그린빛이 도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살짝 테두리에만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진하지 않아요. 점점 겉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렌즈라서 저처럼 직경이 작으신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은 부담스러워서 큰 건 못 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정말 끝에 그래픽이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정말 내 눈 가린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아, 생눈이랑 비교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가까이 오세요. 이게 생눈이랑 렌즈랑 차이입니다, 여러분. 따란! 네, 이제 두 번째 렌즈인데요. 두 번째 렌즈는 짜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렌즈는 전부 이 브랜드,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후니언의 최애 렌즈인데 이건 렌즈9의 아리스! 아, 아리스! 아, 아리스 베이베! 바로 지코님의 지코 렌즈라고 유명한 제품이죠. 거기서 바로 소다 색상, 바로 바다처럼 영롱한 그런 푸른빛을 표현한 렌즈입니다. 진짜 가까이서 보시면 완전 소다소다한 느낌이 있어요. 다가오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렌즈를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데 얘가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파란 렌즈가 아니라 여기 안쪽을 보시면 노란빛이 자세하게 섞여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채도가 있는,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상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노란빛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따르르르르르르 이런 문양 있어서 영롱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바다처럼 영롱한 느낌, 그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른색 옷이랑 같이 입으면 더 예뻐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I want you pick me up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세부 여행을 갔을 때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밝은 노란색 빛의 그런 헤어 컬러를 갖고 있었는데 확실히 좀 더 혼혈 같으면서 이국적인 느낌을 만들 때, 표현할 때 좋더라고요. 제가 세부 영상을 진짜 브이로그랑 갤러리 위미를 찍었는데 제가 8월에 갔다 왔거든요. 언제 올려요, 여러분? 지금 댓글로 착용감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착용감에 있어서 그리고 위생적인 거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데일리 렌즈를 많이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렌즈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렌즈9, 렌즈타운 두 가지 렌즈를 또 비교를 하자면 그 중에서는 렌즈타운 몬스타엑스가 조금 더 착용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린 렌즈를 제가 쓰고 다닐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원데이를 쓰면은 두세 시간이 지나면 진짜 바싹 말라서 아프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한 달 렌즈라 그런지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렌즈 같은 경우는 바로 렌즈9의 지코 렌즈인데, 이건 색상이 뭐냐면 피칸, 피칸 색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브라운빛? 약간 군대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약간 카모플라주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컬러인데 브라운 렌즈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운 렌즈를 모아서 갖고 오는 영상은 다음에 또 준비를 해올 거고요. 오늘 약간 혼혈 렌즈 느낌이 나면서도 브라운빛이 감도는 렌즈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제가 데일리로 낄 때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화려한 느낌이 나고 싶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착용했던 렌즈예요. 가까이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팔로미! 이런 렌즈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도 테두리가 없어서 제 그냥 눈, 저의 동공이 직경을 살려주면서 색상만 착 체인지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뭔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공을 착 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 같은 얘가 멍멍이 같은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냥 눈 같다 이러시네요. 더 가까이. 확실히 이 지코렌즈가 뿅뿅뿅뿅 이렇게 별처럼 박혀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이게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영롱한 느낌이 있어. 이건 학생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적합한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오! 펄이 눈에 들어간 느낌!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펄이 들어간 느낌! 완전 칭찬해! 이게 제 생눈이랑 거의 비슷해서 이 컬러 진짜 이쁘다. 그쵸 그쵸? 완전 예쁘네요. 네 여러분, 다음 렌즈는 핑크 렌즈 한 번만 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또 마침 또 핑크 렌즈를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짜잔! 바로 또 렌즈9의 지코 렌즈 인디아 핑크 색상입니다. 아, 인디 핑크 색상이구나. 그냥 핑크인 줄 알았더니. 이 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핑크 렌즈 하면은 나 핑크야 하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핑크가 아니에요. 정말 인디 핑크. 약간 감성 있는 느낌, 뮤트한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이라서 정말 야무지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가오세요. Follow me! 이런 색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리 색상 중에서 완전 밝은 컬러 있죠? 그 밝은 컬러를 얹은 듯한 느낌. 이렇게. 감히 네가 핑크 렌즈를 논해? 핑크 렌즈를? 아우 죄송합니다. 오, 브라운이랑 비슷한 듯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브라운이랑 비슷하게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 바탕색이 달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운 색상 바로 제 동공이랑 비슷한 브라운이 더 또렷한 느낌이 있고 얘는 약간 흐릿하면서 감성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브라운보다 이게 더 이쁘다고. 아, 정말요? 저는 브라운을 좀 더 잘 착용하기는 했거든요. 역시 렌즈는 취향 차이 아니냐면서 낭낭하시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렌즈 짜라란! 바로 지코 렌즈 중에서도 가장 영롱한, 한마디로 유니콘 같은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보랏빛이랑 푸른빛이 회오리치듯이 섞여있어서 정말 이거 지코 라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렌즈, 또 영롱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색상은 오로라.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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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오로라 오로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예쁜 날 두고 가신... 아 이거구나.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뚠뚠뚠.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보이시죠? 약간 보랏빛도 섞여있고 푸른빛도 섞여있어서 진짜 오로라 같은 유니콘 같은 색상 바이올렛을 연상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렌즈 중에서 가장 화려하면서 이쁩니다. 컴온! 이런 렌즈는 눈을 그냥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봐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윽하게 눈을 깜빡일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그 뭔지 아시겠어? 왜 눈을 뒤집어? 아, 내가 언제요? 개슴츠레 느낌 있게 스무스하게 떠줘야 되는 렌즈입니다. 이거 진짜 이쁘죠? 굉장히 화려해요. 호호. 정말 이거는 섀도우 딱 해도 굉장히 이쁜 렌즈입니다. 아이돌 렌즈 바로 이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궁금해했던 저의 렌즈 정보들 아주 낱낱이 알려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짜잔! 엄마야! 이렇게 많은 렌즈들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서 아, 나한테 이렇게 예쁜 렌즈가 있었구나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렌즈들 착용해보면서 예쁜 렌즈가 있으면 또 추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후니언은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예쁜 렌즈 두고 어디 가시나 후.